영인 프론티어의 HCP 엘라이자 키트 개발 서비스 두 번째 시간으로 개발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HCP 안티젠의 확보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발현 호스트 셀 라인에 적합한 공정 단계의 순도 90% 이상 되는 토탈 단백질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HCP 항원을 이용하여 면역한 동물의 혈액으로 항체를 정제하는 단계입니다. 면역은 10주, 정제는 약 4주 정도 소요됩니다. HCP 폴리클로날 항체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물은 토끼입니다. 토끼는 한 마리당 약 1.25mg의 HCP를 필요로 하며 한 번의 프라이머리 인젝션과 세 번의 부스팅을 기본 면역으로 9주간의 면역 기간이 소요됩니다. 토끼 한 마리당 약 50mg의 혈액이 확보 가능합니다. 토끼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염소입니다. 면역 스케줄은 약 11주이며 염소 한 마리당 약 300에서 500mg의 혈액이 확보 가능합니다. HCP 폴리클로날 항체가 개발 완료되면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웨스턴 블라팅으로 개발된 HCP 폴리클로날 항체를 퀄리티 컨트롤합니다. 다음 단계로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웨스턴 블라팅으로 퀄리티 컨트롤이 끝난 항체로 HRP 또는 바이오티닐레이션 과정을 거친 후 페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가장 적합한 페어가 선정되면 캡처, 디텍터, 항체 농도와 반응 온도, 반응 시간 등을 옵티마이제이션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선정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은 약 4주가 소요됩니다.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완료되면 밸리데이션 단계를 진행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에 확립된 조건으로 센시티비티, 즉 LOD, LOQ를 측정하고 프리시즌 테스트, 어큐레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프리시즌 테스트는 인터, 인트라, 인터미디에이트 테스트를 뜻하며 어큐레시 테스트는 리니어리티 테스트와 리커버리 테스트를 뜻합니다. 밸리데이션은 약 5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대량 생산을 위한 키트 안정성 테스트입니다. 96일 플레이트 건조와 항원, 항체 동결 건조를 통해 키트를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조건을 확보합니다. 다시 한번 전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면 HCP 면역, HCP 폴리클로날 항체 정제, 바이오티닐레이션, 다이렉트 엘라이자 및 웨스턴 블라팅 QC, 페어 테스트, 디텍션 레인지 설정, 캡처와 디텍터 항체 농도 설정을 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이 혈액이나 셀 라이제이실 경우 다일루션 폴드 설정 테스트, 프리시즌 테스트, 센시티비티 테스트, 어큐레시 테스트,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경우는 스페시피시티 테스트, 항원항체 동결건조 테스트, 96일 플레이트 드라이 테스트 이후 최종 대량 생산을 진행합니다.